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4차 산업혁명 핵심 반도체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유망한 저전력, 초경량, 초고속 반도체 개발에 민관이 합동으로 4,645억 원을 투자하고 설계, 인력, 소재, 공정 분야 전문 인력도 2,880명 양성하겠습니다. 스마트카, 스마트홈 등 차세대 플랫폼의 핵심인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융합 얼라이언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반도체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융합 얼라이언스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등 하드웨어 플랫폼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패블리스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간 협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서비스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은 기존 설비를 활용한 파운드리 서비스를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 개방하고 디자인 하우스가 패블리스 소량 생산 물량을 취합하여 파운드리 대량 생산 체계에 접목하는 상호 윈윈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